제17회 토론토 리얼 아시안 국제영화제가 다음 달 5일에 개막합니다. 한국과 일본, 홍콩은 물론 캐나다와 미국을 포함해 14개국에서 선정된 우수한 영화들이 상영됩니다. 한국에서는 연쇄살인마와 형사와의 이야기를 담은 정병길 감독의 영화 내가 살인범이다와 이원석 감독의 로맨틱 코미디 남자 사용 설명서가 초청됐습니다. 또 미국의 한인 여성 감독 그레이스 리의 아메리칸 레볼루셔너리가 다음 달 12일 밤 7시 라이얼슨 대학에서 무료 상영되며 선착순 입장입니다. 아메리칸 레볼루셔너리는 중국계 시민운동가인 그레이스 리 복스의 혁명가적 삶을 조명한 작품으로 2013 LA 필름 페스티벌 다큐멘터리 경쟁 부분에 진출한 바 있습니다. 또 캐나다에서 활동 중인 제이슨 리 감독의 평양에서 온 편지가 상영되는데 이 영화는 팜스프링스 국제 단편 영화제에서 다큐멘터리 부문 최고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젊은 한인 감독들의 단편 영화들이 소개될 예정입니다. 이번에 컨시브드를 출품한 정희영 감독은 릴 아시안 국제영화제가 아시아 영화인들에게 매우 드문 소중한 기회라고 전했습니다. 아시아 영화인들에게 그런 기회를 주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더 많은 익스포저를 저희가 가질 수 있고 또 저희의 그런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어서 되게 좋은. 또 이번 영화제에선 삼성이 관객상을 후원하기도 했습니다. 아시아의 우수한 영화들을 감상할 수 있는 릴 아시안 국제영화제는 다음 달 5일부터 16일까지 토론토와 리치몬드 힐에서 진행됩니다. 얼티비 뉴스 순희정입니다.